오늘의 사건 파일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취업에 성공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승 사건 파일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공범이 인정될 경우에는 많은 사례에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에 연루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공범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해서 본인의 무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할 당시에는 전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본인을 채용한 회사가 돈을 받는 일은 이 채권주심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뒤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또한 4대 보험도 넣어주며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회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가족들과 그리고 여자친구와 논의한 끝에 이것이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일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회사에게 전달을 하고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일단은 현금 전달책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요구하는 그리고 전달해야 하는 일정한 문서를 상대방, 즉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추가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공범에서 문제가 주요하게 되는 범죄는 사기죄인데요. 사기죄의 성립은 그야말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어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같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조금만 더 이 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충분히 이상함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판부에서도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유죄가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우리 의뢰인이 미필적인 고의조차 가질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의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용납했을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이게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나갔다면 미필적 고의로 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일단은 정상적인 어떤 인터넷 구직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면접 합격 통보까지 받았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고요. 합격한 이후에도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실제로 이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이름까지도 확인을 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형사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되는 경우에 법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약 5%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이나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이러한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무죄라는 최상의 결과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진흥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킹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게 해서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금융감독원 아니면 은행 직원처럼 변조를 하고 위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앱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까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현금 인출책으로 고액 알바라고 속여서 연루가 되실 경우에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셔야만 나중에 억울하게 처벌받으실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의심이 갈 경우에는 미리미리 캡처를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채용 과정에 있어서 통화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녹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백업을 해두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공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보이스피싱 공범과 연루됐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였습니다.